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띵구입니다. 종교기관에서는 전례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귀여운 캐릭터 색칠하시면서 부활절 분위기 소담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병아리 도안, 과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안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부분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선을 맞춰서 접었다가 펴줍니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활절 두 번째 활동 예시입니다. 우선 계란 도안에 종이 테이프를 네 다섯 조각으로 붙여줍니다. 나눠진 구간별로 색칠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구간마다 색칠이 다 되었으면 종이 테이프를 떼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과 즐거운 부활절 맞이하시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